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여자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예능 주간아이돌에 출연하며 특유의 예능감을 뽐내며 아주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6일 MBC 에브리원, MBC M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주간아이돌에 출연하며 팬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신곡인 오마이갓 활동을 성황리에 마친 여자아이들이 후속곡인 사랑해로 주간아이돌을 찾았습니다. 후속곡인 사랑해는 리더인 전소연이 직접 녹음한 똑딱 소리를 시작으로 장난스럽지만 매력적인 포인트 안무가 돋보이는데요. 이날 여자아이들은 최초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무대를 삼킬 듯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여자아이들은 랜덤 플레이 댄스 최초 도전에도 한 번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요 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랜덤 음악이 시작되자 곡을 바꾸려고 하거나 원하는 구간을 정하는 등 상상초월 엉뚱 협상을 제안하면 묘한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여자아이들의 맞춤형 코너인 고요 속의 미식가를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요 속의 미식가는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 레모네이드가 아닌 생수를 마신 멤버 한 명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자아이들은 게임이 시작이 되자 날카로운 추리와 치열한 심리전을 보였지만 이내 넘치는 열정과 기준 없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게임 룰을 벗어나며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MC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또한 멤버 미연이 만화를 찍고 나온 오또캐송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또캐송은 주간 아이돌의 공식 애교송으로 미연이 이를 선보이며 이날 보는 이들의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대 위 도도한 모습과는 달리 생활 애교는 좀 잘한다 라는 미연의 발언에 멤버들의 적극적인 증언이 난발했습니다. 특히 슈아는 미연이 옆사람 어깨를 때릴 때도 앙! 이라고 한다며 무대 아래 반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자, 이어 오토캐송에 도전한 애교 장인 미연은 음악이 나오자마자 만화 속 한 장면처럼 주저앉아 MC 은혁과 광희를 폭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앞으로도 예능 출연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늘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여자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